커튼 열어줘 라는 한마디에 열리는 커튼이 배경이라면 이때만큼은 내가 조선의 토니 스타크다.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진심 리뷰. 프로 기찰로로서 숨 쉬는 것 빼고 모두 자동으로 내 할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집안에 슈퍼 로봇 대전급으로 다양한 로봇 가전들을 들여놓고 있다. 그러다 자동으로 커튼을 열고 닫아주는 로봇을 보게 되었다. 아, 이건 못 참지. 일반적인 전동 커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할 텐데 쌔바닥 길게 놀릴 필요 없이 바로 본론 들어간다. 두 달간 사용해본 스위치봇 전동 커튼 리뷰.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설치 간다. 예전부터 전동 커튼을 가지고 싶어서 정말 무지하게 검색을 해봤다. 근데 매번 검색만으로 그치고 구매는 안 했던 게 바로 더럽게 귀찮은 설치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자동 커튼들의 경우 레일형이다. 즉 기존 레일과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전용 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당연히 프로 귀찮나의 입장에서 이건 뭐 거의 집안 리모델링급 중노동이 투자돼야 된다는 거다. 내 기준 기존 레일 뜯어내야 되는 순간부터 이미 글러먹었다. 일단 난 집에 전동 드릴조차 없다. 근데 스위치봇은 달랐다. 이건 기존 커튼 레일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레일을 따로 교체할 필요가 없다. 설치 환경? 복잡한 세상 편하게 좀 살자. 그딴 거 신경 쓸 필요가 1도 없다. 그냥 스위치봇을 레일에 넣고 결합하면 끝이다. 실제 양쪽 커튼 모드에 설치하면 얼마나 걸릴지 테스트해봤는데 20초면 설치 끝.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정말 설치 편리성이 있어 비교 불가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이 제품 특성상 그냥 손으로 열고 닫으면 되는 거 또 쓰잘데기 없는 거 샀다고 왕근님께 등짝 맞기 쉬운 제품이라 몰래 설치가 필수인데 빠르고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해 생명 연장의 꿈도 이루어준다. 장점 배터리 타입. 일반 레일형 전동 커튼의 경우 무거운 커튼을 움직여야 하는 특성상 구동력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강력한 힘이 필수라 전원 연결형이 많다. 아니 근데 커튼 주변에 전원 콘센트가 다들 있냐고. 아니 제조사는 당연히 콘센트가 커튼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 있다고 쳐. 근데 인테리어 덕후로서 진짜 전원선 벽 타고 내려오는 거 보는 건 정말 상상만 해도 비명을 지르고 싶은 장면이다. 정말 최악이야. 절대 싫다. 스위치봇의 경우 내부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독립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무선 제품이라 이런 전원 설치에서 자유롭다. 게다가 배터리 자체도 완충하면 8개월이나 간다고 한다. 그리고 앱을 통해 잔여 배터리 양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 편리했다. 한 달 정도 쓴 상태에서 배터리를 체크해보니 90% 이상 남아있었다. 이거 배터리 충전마저도 귀찮다면 태양광 패널을 장착해서 자체 충전도 가능해 전원 관련 걱정을 제로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장점 간지. 자동 커튼의 최대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편리성? 자동화? 아니지. 자동 커튼을 산 이유는 그런 얄팍한 장점들 때문이 아니지. 당연히 자동 커튼의 최대 장점은 폭풍 간지다. 커튼 열어줘 라는 한마디에 열리는 커튼이 배경이라면 이때만큼은 내가 조선의 토니 스타크다. 당연히 남자라면 간지다. 친구들 왔을 때 자연스럽게 커튼 열어줘 라고 말한 후 와 개쩐다 라는 한마디를 듣기 위해 몇십만 원 정도는 태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남자란 말이다. 장점 호환성. 레일 설치형 커튼의 경우 호환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오로지 레일형 커튼만 가능하다. 근데 커튼이라는 게 레일형만 있는 게 아니잖아. 공형도 있는 거고. 아무튼 상황과 인테리어에 맞춰 내가 선호하는 형태로 구매했던 커튼이 호환되지 않는다면 자동화를 위해 강제 철거해야 한다. 스위치봇의 경우 총 3가지 레일 형태가 있어 집에 있는 어떤 형태의 커튼에도 맞춤 호환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전동 커튼 때문에 커튼까지 새로 사야 하는 상황을 막아준다는 거다. 뿐만 아니라 레일 설치형을 설치할 수 없는 환경, 즉 곡선 레일 등에도 설치가 가능한 호환성의 끝판왕이다. 장점 파워. 이거 생긴 것만 봤을 땐 되게 비실하게 보여서 힘이 났을까 되게 걱정됐다. 특히 본체 대비 바퀴 부분이 얇고 작은 전형적인 하체 부실이라 믿음이 안 갔다. 쉬폰 커튼 같이 가벼운 커튼에서 먼저 테스트할 때는 아주 원활하게 잘 구동됐는데 사실 실전은 역시 무거운 안마 커튼이지. 실제로 일상에서 가장 활용도가 많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안마 커튼이다. 아마 대부분 전동 커튼을 사려고 고려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을 거다. 스위치봇의 경우 8kg 하중까지 밀어줄 수 있는 숨은 똥 파워를 가지고 있어 안마 커튼도 문제없이 열어줬다. 장점 자동화. 빛에 꽤 예민한 편이라 보통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와 잠들기 전 꼭 하는 일이 바로 안마 커튼 열고 닫는 일이다. 근데 이거 정말 오지게 귀찮다. 특히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꼭 눕고 나서야 커튼 생각이 나는데 귀찮아서 안 일어나고 버티다 물리 IoT가 작동된다. 이렇듯
어쨌든 우리 생활은 거의 루틴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동 커튼의 자동화 기능은 큰 장점이다. 작업 깨는 시간에 맞춰 앱을 통해 세팅해 놓으면 알아서 커튼을 닫아주고 열어줘. 편리하다. 특히 자동화 기능이 제대로 빛을 발휘하는 게 바로 육아 환경이다. 아기가 잠들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이 진짜 많다. 보통 커튼 닫고 집에 전등을 다 끈 상태에서 취침등을 통해 잠들기 전 좋은 조도로 맞추는 등 아기 주무시는 최적 환경 세팅을 해드려야 한다. 근데 간혹 아기를 아는 채로 재우다 잠들면 손을 사용할 수가 없어 취침 세팅이 쉽지 않다. 이때 자기 전 루틴을 구글 홈을 통해 커튼과 함께 설정해주면 명령어 한마디에 자기 전 최적화 세팅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 두 명의 말년병장을 모시는 짬찌의 입장에서 취침 소등이 매우 편리해진다. 밤에 잘 때도 잘 텐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 하나 안 대고 말로 커튼 열면 그 희열감에 제대로 홍콩 간다. 더불어 이거 자체적으로 태양광 감지 센서가 있어 시간대별로 태양광 등급을 감지하고 이 등급에 맞춰 자동으로 열고 닫힐 수도 있게 해놨는데 이건 아직 베타 서비스 중이다. 실제 데이터를 봐도 아직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모습이라 완벽히 사용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듯하다. 단점, 허브 필요. 자동 커튼의 꽃,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AI 스피커와 연결해서 말로 열고 닫는 거다. 오케이 구글, 커튼 열어줘로 커튼 열리는 거 보면 진심 간지 작살이다. 근데 이 스위치보 커튼 제품은 블루투스로만 연결이 되는 제품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 이거 단독으로는 스피커 등 IoT 기능에 연동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제품이라는 거다. 한마디로 구동하려면 매번 가까이 다가가서 블루투스 연결하고 앱 열어서 열림 버튼을 눌러야 한다. 아니 이따위일 거면 그냥 가서 손으로 커튼 여는 게 더 편하지. 한마디로 단독으로는 무의미한 제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네 호객님, IoT 구축을 위한 허브 미니 추가 구매하셔야 합니다. 아나 이런 리시버 허브가 따로 필요하다. 만약 허브를 따로 구매하고 싶지 않다면 IoT 호환이 가능한 자체 와이파이 연결형 제품인지 먼저 체크해라. 다만 전동 커튼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샤오미 제품도 허브가 있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긴 하다. 단점, 레일 걸림 현상. 사실 이 제품 올해 초에 와디즈 펀딩을 진행했던 제품이다. 근데 펀딩 후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 정식으로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없다. 궁금해서 스위치보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국내 유통사에 문의해보니 펀딩 후 레일 걸림 현상 때문에 반품 요청이 많아 국내 판매를 보류하고 있다고 한다.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당황스럽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 귀곰 똥인지 알아도 실제로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구매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사용해보니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정말 레일 환경에 따라 걸림 현상이 발생했다. 다양한 실험 등을 해보며 원인 등을 파악해봤는데 문제는 바로 레일의 임세였다. 레일 자체의 길이를 무한정 길게 만들 수 없다 보니 지방 커튼 레일을 설치할 때 짧은 레일을 이어붙이는 형태로 시공된다. 두 개의 레일을 서로 끼워 붙이다 보니 이음새 부분이 생기는데 이 때문에 레일 틈새에 단차가 발생하게 된다. 바로 이 단차가 스위치봇의 레일 걸림 현상의 원인이었다. 그럼 왜 한국에서만 문제였을까? 두꺼운 봉형태의 커튼 구조가 메인인 외국과 달리 아파트가 많은 국내 주거 환경상 레일 형태가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이런 설치 구조적 특성상 한국에서 유독 걸림 현상이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커튼 가운데서 열리고 닫히는 구조가 아니라 이음새가 있는 엄한 포인트에서 열리고 닫히도록 세팅해놨다. 공식 유통사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지 이번에 펀딩하는 제품은 해당 문제를 해결한 제품을 내놓는다고 한다. 단점, 가성비. 이건 한 사면 당연히 두 개가 하나의 세트로 온다고 생각했다. 커튼은 두 개가 당연히 한 세트잖아. 그래서 시켰는데 이거 하나 시키면 낱개가 온다. 아니 버거 형님들, 햄버거는 세트 메뉴 잘만 만들면서 개별 가격도 싸다고 볼 순 없는 가격이다. 현재 직구 가격상 배송비 포함 하나에 약 14만원 정도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개를 사야 해서 가격이 부담스러워진다. 게다가 이거 완벽히 사용하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허브도 필요해서 추가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 물론 이게 힘이 좋아서 두 개의 커튼을 제품에 동봉된 벨크로로 연결해 하나의 스위치봇으로 열고 닫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다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싶진 않다. 왜냐면 커튼 간지는 당연히 양쪽으로 열고 닫히는 거잖아. 하나로 열고 닫으면 뭔 천막 치는 느낌이라 가오가 안 산다. 가오를 떠나서 중간 이음새 걸린 문제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하기도 하고 어쨌든 현재 직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동 커튼으로 가장 인기 있는 모델들과 비교해봤을 때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단점, 해체. 이거 배터리로 움직이는 제품이라 어찌됐던 주기적으로 탈부착이 필요한 형태다. 근데 문제는 이거 해체할 때 기타 초크처럼 생긴 전용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다. 근데 생긴 거 딱 봐도 금세 잃어버리게 생기지 않았나? 뭐 예상했겠지만 난 벌써 잃어버렸다.
젠장. 이거 맨손으로는 절대 해체가 안 되는 구조로 만들어놨다. 이거 배터리 탈부착이 3개월 주기라 당연히 다음에 해체할 때 이거 어디다 뒀는지 100% 까먹는다. 대체 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덕분에 해체할 때 난 애기 치약 뚜껑으로 눈물에 똥꼬쇼 하고 있다. 뭐 이 점도 어지간히 컴플레인 들어왔는지 개선판에서는 맨손으로 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나와 있긴 하다. 결론편, 전동 커튼은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귀곰 유니버스 주요 퍼즐 조각 중 하나였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편하긴 하다. 특히 설치 등을 질색해야 하는 나 같은 프로귀찮러에게는 알맞은 제품이었다. 다만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결함에 가까운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확실히 보완된 후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달라.